팡팡 7월 3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4절 네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너를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하실 거야 친구들 안녕 하나님과 만나 쏙닥쏙닥 이야기 나누는 큐티 팡팡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콩닥콩닥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왔나요? 그럼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큐티팡팡 시작합니다. 다같이 기도 손하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총 세 번을 읽을 거예요. 첫 번째 읽을 때는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줄 텐데 우리 친구들은 그때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부모님이 말씀을 읽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사님과 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보아요. 자, 그럼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귀 쫑긋하고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리하여 모세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손에 돌판 두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 다 함께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보아요. 준비됐죠? 그리하여 모세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손에 돌판 두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 아멘 말씀 쫑긋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 두 개를 다시 만들고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으쌰 으쌰 열심히 돌판을 만들고 영차 영차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콕 집어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싫어요 하지 않고 네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나도 하나님이 콕 집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세처럼 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열 가지 계명을 주셨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바로 십계명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돌판 두 개에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도 내려오지 않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아온 돌판을 던져서 쨍그랑 하고 깨뜨려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판을 열심히 만들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했던 일을 또 해야 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네네 하나님 하고 순종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하나님 하고 대답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네네 하나님 하고 대답하며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퀴즈.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했나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큐티책에 정답을 적어보세요. 다 적었나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네, 바로 두 개의 돌판을 만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이야기 나눠요.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있다면 돌아가면서 이야기 나누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하길 바래요.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큐티책에 나와 있는 글씨를 따라 써보며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아요. 흐린 부분의 글씨를 따라 써주세요.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따라요. 모두 글씨를 다 썼나요? 그럼 큰 소리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따라요. 목사님을 따라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네 하고 따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 가족의 기도를 적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보세요.
친구들, 오늘도 우리에게 쏙닥쏙닥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전주 안디옥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 네, 하나님 하고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퐁당도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게 해보세요. 자,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도 콩닥콩닥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준비해서 다 함께 큐티하도록 해요. 그럼 나같이 목사님과 큐티팡팡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큐티팡!